제가 두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. 정신대 대책 협의회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입니다. 그런데 공장 갔다 온 할머니들 하는 거는 정신대가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은 공장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,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.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. 돈을 걷어가도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. 어디 가도 또 교회 가도 또 돈을 주면 그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무엇입니까? 정신대 대책협의회입니다. 그러면 공장 갔다 왔는 할머니들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빵으로 말하자면 공장 갔다 왔는 할머니들은 밀가루로 반죽해가지고 만두를 삐져놓고 속은 맛있고 귀하고 한 걸 여야 안 됩니까? 그러면 그 속은 위안부입니다. 그런 그걸 해도 쭉 30년을 해가 와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. 그저께도 몰랐습니다. 어저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은 왜, 뭐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저거가 정신대 할머니 앞에 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. 저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. 어저께 제가 생각하니 이럴 수가 있나?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죄해라,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. 직접 섞어가지고 이거는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거를 30년 동안 해나가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그 학생들 그전까지 고생을 시켰습니다. 그 학생들 돼지털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. 정신대 대책협의회라면 이걸 밝혀줘야 안 됩니까? 어? 할머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? 해가지고 밝혀줬는데 한 번도 할머니를 안 치가지고 정은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. 그냥 모이가 노는데 밥 먹는데도 어디 갔다 왔습니까? 어디 갔다 왔습니까? 하면 그걸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. 93년도부터 서구동에 집이 있었습니다. 책을 놓고 그 책을 6,500원에 파는 걸 봤습니다. 그래도 그걸 몰랐습니다. 그런 그걸 챙기는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 같다 하고 댕김스러 미국으로 얻으러 다니면서 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증언도 하고 또 정신대 대책협의회 박물관을 짓는 때 서대문 행무소에서 짓는다고 했습니다. 그때에 박경임 씨하고 저희 큰 조카 내우관하고 저하고 가서 15만을 받고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. 이러면 그 박물관에든지 대표가 돼가 있습니다. 대표로 소리 하지 마라. 창피하다. 했습니다. 그러면 대표 소리는 안 해도 대표 대원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하지만은 끝까지 3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. 미양 씨. 이러면 안 되지 않나? 한 분 오느라고. 안 그러면,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을 하란다. 했는데,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허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. 그러면 나비기금이라든지 하는 거, 김복도의 할머니 이름으로 했다고 김복도의 할머니 돈입니까? 어느 날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, 이 윤미아이가 모금을 했어요. 모금을 600만 원인가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전화가 왔어요. 할머니는 전대 사람 아니라고 뭐라고 그래요. 이것도 한 말이 됩니까? 그러면서 모금을 하락했습니까? 제가 간다 했습니까? 이런 등등 그뿐 아닙니다. 많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30년 그한 그것만 얘기했는데 줄줄줄 나오는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.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. 그러면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했으니까 택도 없는 할머니 아닙니까? 왜 위안부 할머니를 저거가 했습니까? 이러니 부정 아닙니까? 이것도 또 한 죄를 받아야 됩니다. 저 안서 이렇게 한 데도 보니까 나왔는데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났습니다. 그래서 그 윤미향 대표, 위대한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.